한국 프로야구 국과 함께하는 베이스볼 투나잇 프리뷰 토! 토! 오늘은 박결홍 해설위원님 그리고 야생화 이상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상은 해설위원님이 20분을 박재영 해설위원님을 기다리셨어요. 아니, 그냥 앉아있었어요. 기다린 게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생마형한테. 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발음 조심하세요. 관심이 많아. 맞아요. 발음 조심하라고. 색마 아니고 생마. 그게 더 웃겨요. 그게 더 웃겨. 자, 어쨌든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요. 지난 주중 3연전이었죠. 기아와 LG 경기전에서 아주 묘한 긴장감이 좀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장면이었는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큐!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보는 정황상으로는 어쨌든 저희도 제3자의 시각이니까요. 김재걱 코치님이 이제 기아의 더그아웃으로 다가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서재원 코치와 송재만 코치가 좀 김재걱 코치와 언성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중계 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여러 부분에서 통화를 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서재원 코치님께서 조금 유머러스하게 아 뭐 우리 포수 쪽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아 포수에게 좀 사인 조심해서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LG 김재걱 코치님께서는 왜 우리 선수들한테 그러냐, LG 선수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더그아웃에서 좀 항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송지만 코치가 왜 경기 중에 왜 더그아웃에 와서 그러냐, 가라.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서재원 코치님은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제스처를 취했다고 저희는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삼각관계네요. 그쵸. 이렇게 돌았네 그냥. 그쵸. 아무래도 뭐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왜 그렇다면 서재원 코치는 포수에게 사인을 좀 조심해서 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그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을 포착해봤습니다. 중계 과정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그 장면이 이제 브룩스 선수가 뭔가 이렇게 이 수신호인데, 요게 이제 일반 야구 팬들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투수 입장에서 좀 해석하기가 조금은 쉬우시다고요. 저 그림을 봤을 때는 브룩스 선수가 위치상으로 본인의 벤치한테, 네, 더그아웃 쪽에 본인 더그아웃에 대고 이렇게 눈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2루 주자를 확인해봐라 이런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브루스 선수가 계속 난타를 당하니까, 네, 난타를 당하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2루 오지환 선수한테 2루타를 맞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캐치하는 거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 벤치에서 좀 봐봐라 2루 주자를. 네, 그런 신호를 한 것 같아요. 네, 박재영 해설위원님 딱 보시기에 이 브룩스 선수의 요거 이 수신호 좀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아 나 놓아놨는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거죠. 이제 투수들 입장에, 투수들 마음에서는 이제 자꾸 뭐가 조금 불안하니까 2루 주자가 뭐 하는지 체크 좀 해달라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얼핏 봤을 때는 저희 이제 뭐 혹시 기아 야수들한테 뭐 똑바로 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야수들은 아니죠. 이제 체크하기가 왜냐면 어려우니까 수상한 행동하는 거를 더그아웃에서 조금 체크해 달라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그 수신호 자체가 이 손가락의 모양이 벤치를 향했고 그다음에 2루 주자를 향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기아와 LG에서 이날 이후에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김민성 선수와 나주환 선수가 또 정확하게 저희 귀에는 들리진 않지만 뭔가 좀 언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큐! 저희가 사실 중계를 뭐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본 결과 그 앞서 이야기한 그 뭐 사인에 관련된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연장선상이 아니었나, 좀 어떤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 취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아 쪽에서 자꾸 이렇게 사인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LG가 그 더그아웃 뒤에다가
오해를 살 만한 어떤 그, 아, 그 포수 그, 수신호에 그 대해서 예. 예. 수신호에 대해서 붙여놔야 사실은 대한 수신호.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네. 예. 근데 그런 그 이후에 잠깐 논란이 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 팀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보내주시네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라든지 뭐 얘기를 막 깊이 하다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어쨌든 브룩스 선수가 그런 수신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재원 코치가 한마디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김재열 코치가 더거스에 와서 어느 정도 또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에 송지만 코치가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 결과론적으로는 아무 일 없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해프닝으로 네. 끝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 없이 끝났는데 이거는 지금 보이는 이제 화면에 잡혔기 때문에 또 보이는 과정이지 그 내막적으로는 더 예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는 결국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상당히 예민해져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4위, 5위 막 달리고 있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주형님께서 이상우 위원님과 박재용 위원님은 현역 때 혹시 뭐 저렇게 나주환 선수와 김민성 선수처럼 뭐 경기 중에 좀 언쟁을 벌인 경험이 좀 있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언쟁보다도 지금 이제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투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을 딱 던졌는데 내 생각에는 절대 칠 수 없는 곳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 타자가 쉽사리 쳐버릴 때. 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뭔가 이상한데? 근데 그 당시는 모르는데 끝나고 가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될 때. 근데 그게 어디에서 누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모르죠.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진짜 그런 일이 아니고 상대방 타자의 실력으로 쳤는데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혹시 박재영 해설위원은 뭐 경기 중에 이렇게 언쟁을 벌이거나 이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언쟁 많죠. 공필성 위원님하고도 언쟁이 있었고 뭐 많잖아요. 공필성 코치님과는 알려진 언쟁이고 혹시 알려지지 않은 아 사인 그레인키 그레인키가 사실 얼마 전에 네. 사인을 대놓고 알려줘서 이게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This is incredible. 뭐 언쟁은 뭐 수도 없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기아와 LG의 그 광경은 오해에서 불러 일으켜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논란들이 혹시 다음번에도 LG와 기아가 만났을 때 선수들의 감정 싸움으로 또 연결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오해라는 앙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계속되지 않을까. 네. 이성훈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무마시키려면은 클리어한 게임이 한두 번 있어야 벤치 클리어요? 싹 갈아야지 않을까. 벤치 클리어 같은 경우도 빈볼이 왔다 갔다 한 이유도 팬으로 봤을 때는 먼저 던진 사람이 잘못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던진 이유가 분명히 그전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던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날이 아니라 그 네. 전에라도 그런 감정의 그렇죠. 앙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작년에 어떤 게임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 처음에 LG가 사인 그 붙여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앙금이 좀 이제 가라앉으나 싶었는데 오재현 선수의 사인 잘 봤어. 그다음에 브룩 선수가 이제 이런 제스처들 네, 이런 제스처들 그리고 김민성 선수하고 나주환 선수하고의 언쟁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그 과정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은 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LG는 괜한 의심 살만 행동을 안 해야 될 것 같고 네. LG 쪽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사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자꾸 안 했는데도 네. 안 했는데도 이제 오해받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수들도 또 예민해질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4시 정용검이라는 4시 정용검 닉네임 좋네요. 당장 다음 주에 만나자고 당장 다음 주 기아와 LG 경기가 또 잠실에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다음 주에 LG하고 이제 기아하고 붙잖아요. 네. 붙기 전서부터 이제 또 기사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언론에서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붙었는데 언론이 어떨까? 붙이게 하는 거야. 네. 근데 언론이. 언론은 언론 하는 일 하는 거거든요. 네. 언론. 저희? 방송 놈들. 어?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얌전한 말로 네. 야구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하는 행위 이상의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게임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던지고 치고 받고 뭐 공수 교대하고 네.
이런 거 이런 클리어한 게임이 한 두세 게임은 두 팀에서 나와야지 조금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기아와 LG가 저희 엠스플 중계라고 하네요. 와우. 다음 주 주중에 뭐? 화요일과 수요일 기아와 LG가 또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 중계라고 하는데요. 과연 양팀 선수들이 또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MBC 스포츠 플러스 중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조합 그대로 저희 베이스볼 투나잇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